중성 가운데 또 소성 있고 중성지 중성이 있고 중성지 대성이 있고 또 대성 중에 소성이 있고 대성지 중성이 있고 대성지 대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대성지 대성 되면 이제 대보살 보살 마살이 되는 거지. 예. 그래 이제 우리가 극락 세계를 구품 연대로 그렇게 나누는 것은 모든 부분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글씨를 배운다, 뭐 그 어떤 경전을 공부한다, 뭘 한다 하더라도 그 하는 과정을 어떤 그 순서가 없고 심천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는 순서가 있고 심천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걸 이제 구품으로 나누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아주 상당히 세밀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 대성, 중성, 소성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사는 것도 그 보살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그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호규 탐욕 진에 취하야 혹 어떤 중생은 탐욕도 있고 진심도 내고 어리석음도 있어. 탐진취 그거죠. 탐욕 진에 취 그런 그 번뇌가 맹화와 같아서 상치행이라 아주 맹렬한 불꽃처럼 탐진치 삼덕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중생들의. 그렇다고 뭐 보통 중생이 다 탐진치 삼덕이 치성하지 뭐 별거 있냐 하고 아예 보살행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도 끝내 탐진치 삼덕을 극복해서 우리는 보살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보살의 길로. 맹화가 항상 치현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보살의 위엔 노병사야 보살이 그를 위해서 노병사를 나타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커다란 교훈 그야말로 큰 코끼리가 그 개미집을 밟아서 부숴버리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교훈이야. 이걸 알면은 발심한다고. 아무래도 좀 이 성인의 가르침을 전혀 못 배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 해. 금방 죽음이 닥쳐오고 해도 몰라. 그런데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그래도 귀에 들은 게 있고 저 잠재된 아리아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게 이제 씨앗으로 남아 있어서 아이고 이거 죽음이 닥쳐오는데 죽기 전에 복이라도 좀 짓자 선행이라도 좀 하자 죽기 전에 죽으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대통령직도 못 가져가고 재산도 못 가져가고 형제 자매도 못 가져가고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유유 없으시니라 오직 내가 지은 업만 가져가. 선업이면 선업을 가져가고 악업이면 악업을 가져가고 복을 지었으면 복 지은 것 가져가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것 가져가. 그 업이 따라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곡식이 씨앗이 부실한 거로 심어놓으면은 그 싹이 부실해. 그런데 건강한 씨앗을 심어놓으면 싹도 건강해. 그리고 열매를 잘 맺어서 다음에 곡식을 또 잘 거둘 수가 있잖아요. 이치가 그래. 너무 빤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건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그걸 나타내 보여서 위피 중생 실조복이라 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조복하게 한다.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조복하게 한다. 그래서 탐욕도 좀 내려놓게 되고 늙으면은 좀 철든 사람은 탐욕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화도 좀 덜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리석음도 좀 덜하고 왜냐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도 지혜가 생겼어. 지혜가 생기고 철이 들어. 그것도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접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철이 들지. 고민 안 하면 철 안 들어요 또.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는 그래도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아주 복이고 행운이에요.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금방 우리가 뭐 다 발심해가지고 그야말로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좀 나은 거야. 아, 내가 죽기 전에 복이라도 좀 지어야지. 죽기 전에 내가 그 사람 미워했는데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어야지. 자존심 상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은 말은 못하고 나에게라도 자신에게라도 용서하고 가야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라. 자존심 때문에 상대에게는 말 못해. 그런데 자신에게는 나 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속으로라도 용서했다 하고 그렇게 눈 감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그것만 해도. 근데 상대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거야. 상대에게. 내가 몇 년 전에 다 용서해서 풀었는데 이걸 언젠간 말하려고 했는데 눈 감기 전에 내가 말하겠다 하고 내가 그전에 참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다 풀었다. 그 나에게 조금 더 다른 생각 갖지 마라.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그 참 성인의 그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답죠. 그렇죠.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도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맹렬한 불길을 다스리는 것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없어. 이야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충격을 주어서 사람을 철들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의 심력, 열 가지 힘, 그 다음에 사무소회, 그리고 18불공법,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갖추신 그런 부처님의 법력이라. 근데 이건 낱낱이 이제 뭐 그전에 들어 소개도 했는데 이건 소개해봐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그렇게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 그리고 소유무량 제공덕. 부처님이 심력 사무소의 18불공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여러 가지 공덕을 다 가지고 계셔. 엄청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계셔. 그런 것을 시리 시연 도중생이라 전부 다 나타내 보여서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런 걸 가지고 제도 받으면 더 좋지 사실은. 무슨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아주 독한 주사를 맞아가지고 철드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훌륭하다. 어째서 저렇게 훌륭하신가? 일찍이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이 들면 그건 더 훌륭한 거죠, 사실은. 삼독을 다스린다고 또 이제 삼독보다 더 독한 노병사의 주사를 맞고 고치는 것보다는 아주 순조로운 그 치료법으로서 고치는 게 훨씬 훌륭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걸로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기심, 교계, 급심조, 이건 이제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교는 그냥 가르치는 거, 계는 경계하는 거, 경고장을 던지는 거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거. 불교에도 뭐, 보살계도 있고, 오계도 있고, 십계도 있고, 많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심조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입니다.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 실시열의 자제용이라 이것은 전부 열의 자유자재한 작용이다. 자유자재한 용이다. 부처님이 능력이다 이 말이야. 필제 대사가 저 모든 보살들이 대사는 보살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선비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고 군자고 같은 뜻입니다. 군자, 선비, 보살. 저 모든 대사가 계시연하여 다 나타내서 보여서 기심,
교계 신조 이러한 것을 다 나타내 보여서 능사 중생 진조복이니라. 능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조복해 한다.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오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전을 통해서 환희심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이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고 하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죠. 보살이 종종 방편문으로 보살이 가지가지 방편문으로 수순 세법 도중생이 세상법을 수순해서 따라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그 위에 이제 너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마치 비의 연화 불착수니 비유하면 연꽃이 물에 젖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 여시 제세신 영심신이라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여금 깊게 믿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편문으로서 보이되 보살 당신은 거기에 이제 젖지 아니해 생사를 보이되 생로병사를 보이되 당신은 생로병사를 이미 초월했고 무엇이든지 보이지만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중생 제도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 이게 이제 대승 보살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은 그냥 물들죠. 뭐 물에 그냥 진흙탕에 젖어 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데 보살은 아니야. 보살은 같이 더불어 해도 결코 물들지 않고 그 연꽃처럼 그렇게 한다. 비어 연화 불착수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 연꽃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세간산매라고 했어요. 세간산매 이러한 것들도 세간산매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살은 이러한 것들도 방편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사시 연제 문중왕요 그랬어요. 이건 뭔 말인가 하니 고상한 생각 고상한 생각이 아사예요. 그 다음에 연제라고 하는 말은 아주 깊은 재주 그런 것으로서 글을 쓴다든지 글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생각과 깊은 재주로서 글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 글 가운데 왕이다 이 말이에요. 문중왕. 예를 들어서 이백이나 두보 같은 사람들 얼마나 글이 아름답고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수동파 얼마나 훌륭한데가 얼마나 글이 근사해요. 그건 이제 막 중국 사람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옛날에 그 청록파 시인 우리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잘 모르지 요즘 시인들을 잘 모르는데 그 김소울이라든지 박목월 두보 박두진 뭐 이런 사람들 청록파 시인이니 그 무렵 사람들의 그 아주 그 아름다운 시들 알잖아요. 뭐 그 위에 올라가서 김소울 씨만 하더라도 얼마나 근사한 게 많습니까? 진달래 생각나시죠? 감동 주잖아요. 감동 꼭 읊어야 합니까? 그리고 글도 이게 잘 그 옛날 시를 잘 번역하면은 번역도 참 내가 번역을 평생 번역하는 사람인데 번역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쓸까? 그래갖고 아무리 뭐 좋은 말 쓰려고 찾아도 내 실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도 잘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냥 쓰고 그러는데 번역할 때마다 늘 고민이라 좀 더 좋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전 번역에 대해서 제일 손가락을 꼽는 시가 있어요. 제일 손가락을 꼽는 혹시 아세요? 김소월의 스승 김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 기억하시죠? 그분이 한시를 그 번역했는데 그 시가 그 번역이 제일 아주 그 저기 저 번역 중에는 유명한 번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가 준비를 다 못해왔네.
동심초라고 하는 거 알죠? 동심초. 그게 한시야, 원래. 예. 그 이제 어떤 아주 그 한 많은 기생이 지은 시야. 한 많은 기생이 지은 시야. 그 한 많은 기생의 냄새가 나잖아요. 설도라고 하는 사람이 700년 경 사람인데, 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춘망사, 봄을 기다리면서 지은 시야. 그게 시가 어떻죠? 처음에.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그렇죠. 그거 한시를 번역한 거야. 근데 그보다 더 잘 번역한 글이 없어, 아직은. 아직은 그보다 더 잘 번역한 글이 없어. 최고로 칩니다. 그 옛날 시인들은 한시도 그렇게 잘 번역하니까 노래로 불리고, 그냥 그건 뭐 그냥 김옥씨의 시인 줄 알지. 그분이 이제 춘망사라고 하는 봄을 기다리며 하는 그런 어떤 한 많은 기생의 한시를 당나라 때 한시를 번역한 겁니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이 지고, 참 기가 막히지. 예. 그런 것들도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문중왕이라고 하는데 해당됩니다. 조지훈 씨 시도 좋은 게 워낙 많죠. 박목월, 윤사월, 해길다, 있죠. 그 참 내가 많이 외웠는데, 그 사람들 시는, 청록파 시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교화 방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문중왕, 아사, 연재, 문중왕이요. 아주 좋은 글 속에는 고상한 생각이 들어있고 깊은 재주가 들어있어. 그걸 이제 한꺼번에 해서 문중왕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무 담설 중소 흔이라 그랬어요. 노래, 춤, 담설, 이야기 잘하는 거. 그것도 이제 대중을 기쁘게 하는 바다. 그렇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말 잘하는 거. 얼마나 요즘 특히 연예인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는 가무담설이 그냥 세상을 다 휘어잡잖아요. 어떤 사람 대통령 나왔다가 담설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지. 점수, 기본 점수 다 깎이고. 말 중요해요. 대중 앞에서 말할 때 아주 필요한 말 깨끗하게 탁 힘줘서 가슴에 착 꼽아줄 때는 딱 꼽아주고, 느긋하게 이야기할 때는 느긋하게 해주고, 팔을 들어야 할 때는 또 팔 착 들고, 책상을 칠 때나 한 번씩 치고, 그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맞게 언바란스로 해놓으면 그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체세간 중기술, 일체세간의 갖가지 기술, 그런데 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주, 김연아 같은 재주,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까? 그런 것들. 비어 환사 무불현이라 비유컨대, 환사. 요즘도 이제 그런 것 많이 나오죠. 실제하지 않는 것을 눈 속임으로써 보여주는 거, 마술. 마술을 이제 환사라 그래요. 마술로서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교화 방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세간삼매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통하잖아요. 세상에는 그거 통하는 거라. 그래서 나도 늘 신통이 좀 있었으면은 신통이 좀 있었으면은 말로 100번 떠드는 것보다 신통으로 한번 보여주면 전부 감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거야. 부산 시민이 그냥 다 올 거야, 그냥. 특별한, 저기 공유에 혼자 이렇게 쑥 걸어 다닌다. 한 10m 쯤 떠가지고 쑥 걸어 다닌 걸 보여주면 야단 날 거야. 내가 원효 스님 천성산, 거기에 이제 1,000명의 대중들을 환경을 가르쳐서 교화했다라고 하는데, 그 1,000명은 중국의 어떤 사찰에 폭우가 와가지고 곧 사태가 나서 무너질 상황이 된 거야.
그걸 원효 스님이 삼매에서 다 알았어. 그래서 원효 스님이 얼른 판때기에다가 그 해동 원효 구중이라고 이렇게 썼어. 해동 원효가 우리나라 원효가 대중을 구한다. 그래야지 그걸 원효 스님이 여기 척판함에 계시면서 그걸 써가지고 던졌거든. 던질 척자 판때기 판자야. 척판함이라 그래서. 척판함 아시죠? 여기 가까이 있는데. 그래 던졌는데 그게 이제 중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절이 큰 절이야. 천 명이 사는 절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도니까 마당에서 도니까 뭐 판때기가 큼직한 게 돌아다니는데 거기 보니까 해동 원효 구중이라 일어났거든. 구제할 구자 대중 중자. 그래 놓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다 나와가지고 아 여기 이상한 판때기가 저렇게 하늘에 돌아다닌다 그래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방에 있던 대중들이 다 나와서 그거 구경한다고 안 할 거예요. 다 따라 나오지. 그래 따라 나와가지고 저기 딴 데로 안전한 곳으로 이 판때기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따라갔어. 그러자 사태가 나가지고 그 절을 싹 쓸어버렸어. 그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일입니까? 아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구제를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거기 봤던 사람 못 봤던 사람, 소문만 들은 사람까지 다 모여왔잖아요. 그래서 천명 대중이 다 이제 중국에서 해동 원효 그 훌륭한 원효라고 하는 성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척판은 저기 저 천성산에서 있으면서 화엄경 공부를 해가지고 천명 성인을 배출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신통이 참 이 시대는 더 필요할 것 같아. 세간 재주라고 하는 세간의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기 장자 업중주하고 혹은 장자 큰 회사 회장이 되고 장자 또 업중주 하는 것은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호기 가게 요게 이제 도매상 주인이에요. 가격은 가격이 되어서 상인을 인도한다. 상인은 여기 소매상입니다. 옛날에 이제 가게 가면 도매상이고 상인하면 이제 소매상이고 또 이제 보따리 장사 이런 이들이 전부 상인에 해당돼요. 그러면 이제 가게이라고 하는 도매상 주인은 이제 사람만 보고 물건을 그냥 주잖아요. 네가 팔아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소매상에서도 팔고 또 이제 보따리 장사도 하면서 팔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면은 그 사람이 수고비로서 이문을 좀 떼고는 이제 또 그 사람에게 또 물건을 또 주고 옛날 상업이라고 하는 게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곳곳이 점포고 곳곳이 장사고 곳곳이 마트고 곳곳이 뭐 가게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 회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도매상 주인이라든지 소매상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인도하며 호기 국왕급 대신이라 국왕도 되고 또 대신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것들도 되고 혹작 양이 선중론인이라 혹은 양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 참 좋은 거죠. 훌륭한 의사가 돼서 중론을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한 이론을 잘 설명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아주 감동을 줍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의사가 있고 그 사람인데 가가지고 병을 고쳤다면은 병을 고쳤다면 그 사람 말 안 들을 수 없죠. 환경 외우라 하면 다 외울 거야 아마. 그렇게 됩니다. 또 호거 광야 작대수하야 혹은 광야 인도 넓은 광야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서 큰 나무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맨날 며칠 쉬죠. 그늘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중생을 제도하기도 하고 혹이 양약 중 보장이라 보장하며 혹은 양약도 되고 좋은 약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배 창구도 되기도 하며 혹작 보주 수소구하고 혹은 보배 구슬 여의주죠. 여의주 보배 구슬이 되어서 소구를 따른다. 구하는 바를 따른다. 필요한 대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필요한 대로 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도 하고, 혹이 정도 시중생이라 혹은 그런 것 말고 정도로서 모든 것이 인과의 이치를 따르고 아주 정도로서 중생들에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것은 왜 이런 말을 해놨는가 하니, 이런 것은 방편이에요. 불도는 어디까지나 불도로서 해야지, 뭐 그 양약이다, 뭐 그 장사꾼이다, 무슨 국왕이다, 대신이다, 뭐 다른 걸 하는 것은 이거는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다 혹이 정도로서 시중생이라 그렇게 해놨지. 그래서 내가 스님들에게 강의할 때도 전문적으로 불법 공부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면은 프로인데, 프로가 돼가지고 무슨 뭐 다른 거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미술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등등 그 재주를 가지고, 재주를 그 자기가 이제 취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고, 또 포교방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열어가지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내가 여기 해운대 신시가지 처음에 생겼을 때 모두 가서 포교당 한다고 포교당 열어가지고 그 포교당 망해갖고 나온 사람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가지고 태권도 교실 열고, 들어가자마자 서예 교실 열고 다도 교실 열고, 불법은 어디 뒷전이야. 그 가운데 조금 있어 불법은. 뭐 기도한다든지 무슨 교양대학을 연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있어. 그래가지고 망한 거야. 망해가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그런 짓 하다 또 망해서 나오고. 그런 것은 한 10년쯤 불법으로서 정도로서 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그때 뭐 한 번씩 그저 취미로 다도도 한다든지 서예반도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가자마자 지가 그게 관심 있다고 그거부터 연다. 그러면 판판이 망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늘 이야기하지. 만나는 사람마다, 포교장 하는 사람들마다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요 앞에서 이러한 뭐 벼슬사리를 하고 의사노릇도 하고 뭐 약도 하고 뭐 온갖 것 다 하지만은 그건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서 중생에게 보인다. 그 다음에 약견세간 세계 시성립에 만약 세계가 처음 성립해, 중생이 미우 자신구야. 그래서 처음에 세계가 생겼을 때 중생들이 생활 도구가 없잖아요. 옷도 없고, 뭐 농사 지으려니까 도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때 자신구, 생활 도구입니다. 자신구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자신구가 생활 도구가 있지 않거든. 실시의 보살이 위 공장하여. 그때 보살이 기술자가 되었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야. 기술자가 되어가지고서 위지 시현 종종업이라 그를 위해서 가지가지 업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하자면 그 처음에 원시시대에 사람은 있는데 생활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 가지 불편하게 이럴 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시계도 만들고, 뭐 농사기구도 만들고, 우물도 파고, 물도 대고,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서 이제 보살이 그런 것도 보여준다. 이게 이제 보살로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그런데 부작핀내 중생물하고 그래서요. 보살이 기술자가 돼가지고 아무 생활 도구가 없을 때 생활 도구를 다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보살의 일이지만, 부작핀내 중생물이라 중생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물건은 짓지 않는다. 원자탄이나 핵무기나 총이나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안 만든다 이 말이야. 그 원자탄 개발해가지고 뭐가 우리가 그 인류에게 보탬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 같은 거, 대포 같은 거, 뭐 그런 거,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2차 대전 때 5천만이 죽었는가 그래요. 5천만.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다 죽은 테지. 그것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야.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일지도 몰라요. 그래, 그게 참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죽일까. 그런 건 보살은 부작 핀내 중생물이라 중생을 괴롭게 하고 중생을 핍박하는 그런 물건은 만들지 않는다. 단순